시미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 그 DYIPNE 이게 지푼이라고 읽더라고요. 그건데 요게 이제 FM샷입니다. FM샷은 이제 이미 많죠. 그런데 요거는 이 덮개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샀어요. 가격은 좀 비싸요. 이게 한정판으로 뭐 판매한다 그래서 22,000원이 납니다. 이게 딴건 12,000원인데 한번 봐야죠. 어떤 겉박스는 이쁩니다. 이게 필리핀에 있죠. FM샷이네요. FM샷. 이게 덮개네. 아, 요것도 빨간색으로 또. 부품도 빨간색. 아니, 전,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좀 뭔가,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것도, 뭐, 유리, 그,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뭐,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조립되고, 여기도 이렇게, 요거, 뭐야, 강아지야? 이거 뭐야? 강아지 요거 끼우는 것도 색깔로도 있고, 위에는 회색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덮개 자체를 디자인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색깔도 좀 다양하고. 그냥 빨간색입니다. 설마, 또, 이걸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설마, 그러니까, 또 지금, 이게 지금 스티커거든요, 이게? 징하다, 징해, 진짜, 타미야. 또 스티커로 또 이거 또 모양 내는 거야, 또. 야, 이렇게 복잡한 거를 갖다가, 뭐, 은장두금이나 이런 뭐 색깔 있는 플라스틱 그런 거 하나 없이, 오직 이 스티커로 또 조질라고. 참, 진짜. 아니, 야, 아니, 앞에 여기 유리창, 이거, 유리창. 야, 이거 투명으로 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헤드라이트, 뭐, 야, 강아지상, 어딨어? 아, 이거, 야, 이거 은색으로 해주면 안 되냐, 이거? 아, 징하다, 지게. 강아지상은 뭐 도색하라고? 뭐 설마 강아지상도 플라스틱 그 스티커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강아지 스티커는 없게 저거 어떻게 쓰려고? 야, 대박. 이거, 와, 사람까지 이거 좀 스티커로 좀 모양 내놨어요, 지금. 진짜 징하다, 얘네들. 와. 일단 스티커를 한번 다 붙여보고 한번 봐야겠어요. 뭐. 스티커 붙이면 이쁘겠지. 타미야가 스티커는 뭐 최고니까 디테일은. 이거 스티커 붙이려면 진짜 아 이거 언제 다 붙여. 와아 이거는 아니 타미야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스티커 정밀 모델입니다. 스티커 정밀 모델. 예전에 막그 우리 정밀 모델 막 엔진부터 막다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 사람 막 그거 이렇게 도색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이 정도면 진짜 스티커로 정밀 모형 만드는 수준이야, 지금 이건. 이거 너무 양아치 아니야? 단가 줄이려고? 이제 하나 붙였는데, 진짜 앞길이 막막하다. 하도 많아서, 이 번호 찾는 것도 어려워. 아, 나 스티커 붙이는 거 진짜 싫어. 아, 반복 가야겠다. 안 되겠어. 기어는 3.5대1이 아니라 4대1이 들어있네요. 갈색이 4대1이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3.5대1보다 이 4대1이 플라스틱이 다른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더 내경이 잘안 깎여요. 제가 센 모터 껴가지고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4대1이 더 이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너가 많으면은 3.5대1보다 4대1이 속도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타미야 거는 역시 특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바퀴 내경이 지금 원형이잖아요. 다 원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996년도에 세싸광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싸광고에서 이 샷시는 세싸광고가 새로 설계해서 금형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싸광고는 다른 제조사에서 쓰던 샤시를 갖고 와가지고 이 덮개만 바꿔가지고 출시하는 그런 양아치 짓을 안 했어요. 요거를 빼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이게. 오, 이렇게 안 빠져. 오, 육각. 오우, 겁나 단단하네. 야, 안 빠집니다. 뒤로 빼볼까?
아, 안 빠져. 이게 되게 단단하게 꼽히잖아요, 지금 이 휠이. 이게 내경이 육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프트가 육각이잖아요. 이 육각에 맞게끔 요 안에도 육각입니다. 딱. 그러니까 휠이 헛돌 일이 없죠. 되게 되게 이게 폭이 넓은 부분이 다 육각이니까. 이거 그 1990년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그러면 지금 휠도 안 빠지잖아요. 하도 뜯어서. 얘도 부드러워 또. 이게 이 겉에 카울은 비록 허접하지만, 아 이게 지금 이 모델이 좀 허접한 거지. 세상한 거가 다른 모델은 되게 디테일해요. 요거 말고 포뮬러라고 나온 제품 이거는 겁나 디테일하죠. 이게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거 디테일합니다. 카울이 이 덮개가 후가공이 엄청 잘 돼 있어요. 후가공이 번쩍번쩍하잖아요. 플라스틱 되게 좋은 거 썼습니다. 여튼 1996년도에도 이 휠을 육각으로 만들었는데, 타면 얘네들은 2019년도인데도 지금 이걸 그냥 똑같이 원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헛돌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육각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내경을. 응? 아, 이런 부분은 개선을 안 해, 개선을. 그리고 요즘 나오는 타메야 제품은 여기에 철로 된 아일렛이 없습니다. 요거 내경을 좀 더 줄여가지고 아일렛을 이제 안 끼워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제 아일렛 끼우는 그거 이거 철이 있잖아, 구리 있잖아요. 근데 그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빠져 있어요. 아이씨, 아 끼워 떨어졌어. 아씨. 근데 스티커가 이 크기가 좀 커서 양은 많은데, 그러니까 스티커의 이 총 부피는 많은데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와 이거 22,000원이잖아요 이게. 무려 만원이나 더 비싼데. 아니 아, 여기 덮개 회색이잖아요. 이 지붕은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야 지붕은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지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불령이잖아요. 이거는 뭐 회색이나 다른 색으로 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 스티커 어? 이걸로 갖다가 조진다고 해도 너무 밋밋하잖아. 이게 12,000원이면 그래 이해를 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22,000원 받으면서 이것도 똑같이 해놓으면 안 되지. 참나. 요것도 뭐 최신 모델이죠. 이거 네오 스트라이커인가? 뭐 그건데. 요것도 지금 이게 거의 전체를 싹 스티커로 싹 줬습니다. 아, 네오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이게 뭐더라? 뭐 아스트라스타인가? 아스트라스터. 이것도. 아, 이거는 그래도 그 통으로 이렇게 씌웠잖아요. 흰색을 여기 흰색을 스티커로 씌웠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래 이거 너희들 이거 색깔 다른 걸로 하기 싫어. 어? 그러면 이걸 통으로 씌우는 뭐 스티커 한 장은 더 넣어줘야지 이게 정상 아니야? 그 플라스틱이 다른 색으로 하기 색료가 아까우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 양아들 아니야 양아들. 어? 양아들이니? 아, 그 크기도 크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되게 큰 것 같잖아요 이게 크기가. 버스니까 그래도 딱 보면 작습니다. 여튼 이 필리핀 그 버스 있잖아요, 그 지프니.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한 건데, 이 필리핀 이 지프니 이 실제 이제 차량 크기가 되게 작아요. 지붕이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타면 천장이 머리에 닿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다 잘 타죠. 왜 그러냐면 필리핀은 그 신장이 되게 작아요, 사람들 키가. 그런데 그 걔네들이 필리핀 이렇게 발전을 왜 못 하느냐? 뭐 필리핀 가본 분들 그리고 거기서 좀 오래 생활한 분들은 알겠지만, 걔네들은 자신이 이게 자기들이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51개 주인가? 여튼 52번째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거들은 그냥 뭐 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거기 겁나 웃겨. 그리고 원래가 이 따뜻한 나라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따뜻하잖아요. 남쪽으로 따뜻한 나라 거의 없어요. 아니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어요. 호주 정도? 날씨가 추워야지만 건축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집을 튼튼해져야 되거든.
아,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이 있는 나라가 건축이 발달하고 의류가 발달해. 왜냐면, 아,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야 되거든. 그리고 음식도 발달합니다. 왜냐면 겨울에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저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게 다 발전해요. 우리 그, 제가 뭐 인테리어 영상에서 말했지만, 건물이 모든 기술이 집약체예요. 가장 인간이 만드는 물건 중 가장 큰 것이 건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저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건축이 발달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 전자 기술, 기계, 섬유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을 했어요. 근데 잘 사는 나라는 따뜻한 나라는 그걸 할 필요 없는 거야. 음식이 뭐 발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배고프면 그냥 저기 뛰어나가면 뭐 열매니 뭐니 먹고 잔뜩인데 그냥 씨만 뿌려도 다 잘 사는데 다 잘 크는데 못하러 그 음식이 발달을 해. 저장 음식이 발달 안 하지.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조립소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전 스티커를 제일 마지막에 붙였어요. 왜냐면 스티커를 잘 안 붙였어요. 어릴 때는 스티커를 왜 붙여? 그런데 제가 스티커를 저도 제일 처음에 붙인 이유가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구리스 때문에 손에 구리스가 묻잖아요. 기름기가. 그럼 스티커가 잘 안 붙습니다. 물론 타미야 거는 워낙 접촉력이 좋아요. 스티커가 얇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손에 구리스가 좀 묻어도 딱딱딱 잘 붙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미니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접촉력이 있을까 말까. 접촉력이 어쩔 때 붙고 어쩔 때 잘 안 붙고 그런 상황의 미니카가 많아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조립하고 스티커 붙이면 안 붙어요. 조립을 다 하고 스티커를 붙이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수건으로 닦고 기름기 없앤 다음에 그리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그 진솔 베어링 모터랑 플래시레이서 모터 센 거 비교한 거 영상 거기에도 FM 샤시를 썼죠 제가. 이 FM 샤시가 물론 빠르기는 VS 샤시가 제일 빨라요. 그런데 FM 샤시도 그에 못지않게 빨라요. 두 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왜 제가 FM 샤시를 쓰냐면 VS 샤시는 진짜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1992년도, 1년도에, 90년도에 나왔던 그 방식이잖아요. VS 샷시 방식이. 그래서 그 뒤에 하버드광, 뭐, 태양광 후기 모델, 강남모형 후기 모델도 그거죠. 그 방식이 되게 많은 미니카, 국산 미니카도 쓰이고, 그, 일본 미니카도 쓰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합니다. 이게 뒤틀림에도 약하고, 이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퍼를 대기 위해서 뚫린 구멍도 되게 몇 개 없고, 약해요. 샷시 자체가. 그래서 보강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FM 샤시는 되게 좀 후기에 나온 거잖아요. 물론 1991년도에도 전륜구동 샤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튼튼해요 이 방식이 되게. 그리고 모터도 밑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모터 갈아 끼우기도 편해요. 정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센 그 모터로 테스트할 분은 제가 FM 샤시를 쓰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프에도 유리합니다. 모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앞에라서. 쓸데없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뭐 행선지가, 지금 원래 스티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선지가. 근데 요 행선지가 마음에 안 들면, 요렇게 바꾸라고 요거 추가로 들어있어요. 두 개가. 요 하나는 여기다 붙였습니다. 아,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 행선지가. 어? 차라리 이거, 여기다가 이거, 그 흰색, 은색이나, 어? 회색을 COR, 끼울 그 스티커를 넣었어야지. 그리고 야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강아지 있잖아 앞에 있는 강아지 요거 세 개. 야 요거 세 개는 진짜 음분으로 도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와 진짜 여기 강아지 강아지 음분이 은색이잖아요. 이거는 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것도 도색하라고. 제가 요거를 이제 은색 페인트로 도장 하려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사면은 하나는 항상 이렇게 소장 순정 상태로 조립을 해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제가 좀 꾸미고 튜닝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정 상태로 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것이 문제였다. 이게 구경 오는 사람도 아니나 아니면 저기 놀러 오는 조커나 아는 애기들한테 야 타미야 봐라 야, 이렇게 이런 양아치짓을 했다. 이것도 안 바꾸는 이런 거 비교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안 바꿉니다. 여튼 22,000원이나 하고 그리고 이 바깥에 박스도 되게 화려하고 다른 거와 다르게 찌푸니라 현실적인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기에 혹시나 이 덮개가 좀 특이하고 이쁠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스티커로 조졌습니다. 기본 모터 상태예요. 얘 왜 이렇게 느려?
기업이 4대1 아닌가? 5대1인가? 이게 느리지? 기업이 저 4.2대1인데? 4대1인가 4.2대1? 잠깐만, 배터리 다 달았나? FM10C에 덮개만 달은 건데 왜 이렇게 느려? 똑같은 배터리를 여기다 껴봤습니다. 이거가 좀 빠르죠? 이 스파이크 타이어인데 빠릅니다. 모터가 조금 약한 게 들어가 있네, 저게. 타미야 기어 모터라 그래도 그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배터리. 이거 빠르잖아. 이게 배터리 문제가 아닌데?